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8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초안과 초창기란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략 압니다. 우리가 초안이다. 네, 그리고 또 초창기다. 이렇게 되면 대략 아는데, 이 초자를 어떤 글자를 쓰느냐, 그리고 정확한 그 뜻이 뭐냐.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좀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글자를 쓴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초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처음 초, 그렇죠? 초기, 최초 할때 씁니다. 그리고 또 풀초라는 것도 많이 쓰죠. 초록색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씁니다. 초를. 자, 이 초안과 초창기에서는 어떤 초자를 쓸까요? 예, 제가 뭐 일종의 문제라 생각하시고, 예, 초기, 뭐 글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두개다 맞을 경우도 억지로 보면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낱말로 보겠습니다. 초기 또는 초안, 기초한다, 초고, 초창기, 초서. 자, 이럴 때 처음 초자를 쓸 거냐, 아니면 풀 초자를 쓸 거냐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자, 바로 본론 들어왔습니다. 초안 할 때는 풀 초자를 씁니다. 초안은 초를 잡는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아, 대략, 미리 한번 써보는 걸 초를 잡는다 그러죠. 또는 그러한 글빨, 그래서 원안이다. 원래 하는 것. 그것을 초안이라 한다. 그래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다. 초안을 보고, 아, 또 서로 상의해서, 따로 완성본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때 어쨌든 처음 만드는 것이지만은 풀초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를 잡는다. 이때도 글의 초안을 잡는다는 뜻으로 풀초자를 씁니다. 기초. 네. 법안을 기초한다 할 때. 이때도 다 풀초자를 쓴다. 초고, 원고에 처음 쓴 원고, 시문에 초벌 원고다. 그때도 이 풀초자를 씁니다. 초서. 아, 초서는 막 풀초자 쓸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풀초자를 씁니다. 서체에 하나다. 흘려 쓴 글씨인데, 글쎄요, 풀이 이렇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막 흔들려서 그럴까요? 어쨌든 이 초서는 이 초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초초라는 것은 매우 간략하다. 또는 서둘러서 거칠다 할 때, 초초. 그래서, 어떤 일을 뭐, 초초하게 이렇게 막 거쳐냈다든지, 그래서 막 간략하게 썼다든지 할 때, 초초. 요즘, 막 이것도 잘안 씁니다만, 총총이라는 거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총총이라는 것을 좀 썼는 것 같아요. 편지를 쓰고, 그럼 이만 총총. 막 대략 서둘러서 거쳐를 냈겠다라는 그럴 때, 지금 바쁘다. 네, 그래서 총총이라는데, 이 초초와 좀 비슷한 의미를 쓴다. 그때 풀초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초창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일으키지만은 처음 초자가 아니라 풀초자를 씁니다. 어떤 사업을 일으켜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 처음으로 시작하지만은 풀초자를 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저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쓸까? 하는데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초창기라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초자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처음 초를 써서 초창이라는 낱말은 있습니다. 사전에. 저도 이것을 정리하다가 봤습니다. 절을 처음 세우는 것은 처음 초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뭔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초창기 때는 풀초자를 쓰는 것이다. 자, 이제 앞에 내 문제의 답을 한번 볼까요? 초기. 네. 이때 초기는 사실은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이라 할 때는 처음 초자를 씁니다. 이러한 초기는 없다. 초안을 만든다 할 때는 이 처음 초자가 아니라 풀초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초를 한다. 기초를 잡는다 할 때도 이 풀초자를 쓴다. 원고의 첫 원고. 수정하기 전 처음 원고를 초고를 한다. 그래서 이때도 풀초자를 쓴다. 초창기도 풀초자를 쓴다. 초서도 풀초자를 쓴다. 네. 물론 처음 초자를 써서 만드는 낱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풀초자로 쓰는 걸 중심으로 제가 낱말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초안, 초창기, 처음 초자가 아니라 풀초자로 쓴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